이번에는 네. 정종철 네네. 아시죠? 옥동자 네. 한때 전성기를 누렸죠. 향후 네. 그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. 향후? 네. 지금 요즘에 엄청 잘 나가요. 뭘로요? 아무튼 잘 나가요. 그러니까 뭘로 잘 나가요? 뭐 옥주분가? 뭐 그걸 잘 나가는데. 아 네. 이분을 근데 느끼면 되게 뭔가 열정적이고 저돌적이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확고하면 그거를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되게 많이 준비 과정을 걸쳐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신 것 같거든요.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개구지고 되게 덜렁덜렁 거릴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가 좀 크잖아요. 왜 개그에서 쌓았던 이미지 때문에 그냥 마냥저냥 웃기고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면 그냥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1부터 100까지가 있다면 1부터 100까지도 0.5 뭐 이렇게 단위로다가 끊어다가 다 본인만의 그거를 확고한 상태에서 움직이신다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개그계에서 지금은 많이 활동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그때에 저희가 느끼면 이분은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냥 왜냐면 뭐 제가 옛날로 듣기로는 그 개그맨 시험 있잖아요. 그것도 네. 뭐 한 번에 1, 2, 3차 이게 다 합격을 했다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개그 활동을 굳이 안 하더라도 내가 취미로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로다가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옥주부? 그게 뭐 음식이랑 관련됐다고 저도 얼핏 듣기는 들었어요. 그리고 또 그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면에서 이거랑 관련된 거 있죠. 만약에 볼펜이다. 그럼 볼펜이랑 관련된 거. 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뭐 그냥 무모하다 뭐 도전정책 추출하다 뭐 옥동자 정종철 뭐 옥주부 이런 타이틀만 가지고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자신 있어서 움직이시는 이렇게 분이신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되게 잘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. 대신 단 하나 주의할 게 가정 화목적인 부분에서 이런 거는 되게 좋다라고 나는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좋다. 하지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때는 쓰셔야 돼. 왜? 이분이 이거를 성공이라는 단어를 따라가실 때는 이 성공만 보시면서 한 곳에 좀 한우물처럼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내 주변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나를 믿어주고 있어주겠지. 라고 본인만의 착각이 조금은 있으신데 누구나 그런 마인드로 옆에 있다고 하지만은 챙겨주거나 이렇게 챙겨주거나 뭐 신경 써주거나 그런 게 없다면 분명히 서운하다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돌아봐라 내 가정을 한 번씩은 돌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이 분도 중간쯤에 위기가 한번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뭐 기사라든가 TV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전 몰라요. 뭐 보시는 분들은 옛날에 나왔던 거 보고 얘기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향후에도 한 번은 또 가족적인 면에서 고비가 올 걸로 보여요. 지금은 화목하지만 한 5년 정도 있다가 그때는 내가 한번 또 내 시간을 내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니 그 부분은 좀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구설은 어쩔 수 없어요. 늘상 연예인들은 다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큰 구설이 아니고서야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.